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립니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자신의 습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인생을 진정으로 즐겁게 살수 없게 됩니다. 삶이란 신성함으로부터 오는 큰 선물이지만 그러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인간은 행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행위는 동물의 행위들과는 다르지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동물처럼 전적으로 자연의 통제를 받지는 않지요. 사람들은 오히려 자연을 정복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뇌를 가졌고 마음을 가졌으며 마음은 부띠, 그러니까 지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사용해서 코트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우산을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대피할 장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체의 모든 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피조물은 없습니다. 빛나는 존재, 그러니까 대바라고 불리는 정령들조차도 인간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은 스스로가 지금처럼 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 결과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지금의 상태로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도 자신이 되고 싶은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 신이 창조한 것이 무엇이든 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화 그리고 성장을 미루거나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단지 타성이나 게으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성과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단순히 타성을 의미한다 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죄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상처 입히고 또는 해치거나 자기 자신의 진화와 발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방해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비드 비토 그레고리의 연주로 옴 샨티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삶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없이 내 삶, 그리고 내가 만든 내 삶의 습관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생도 즐거울 수 없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되죠. 우선 내가 나를 모르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습관이 왜 만들어졌지?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그런 성격이야? 이러면 내가 그걸 알고 고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도움이 되는 건이 삶이란 정말 신성함으로부터 오는 큰 선물이다. 그걸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복을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하든 그 신도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도의 요가의 입장이거든요. 부처님도 내 삶은 내 스스로가 업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행위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행위는 동물의 행위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원폭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원폭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그 이성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삶의 영역을 만드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됐다 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폭 전에 사람들이 살 때는 거기에는 자연 그 야생 동물이 전혀 없었는데 원폭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생태계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에 의해서 통제되는 건 동물들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통제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함께 숨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내가 조종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 속의 나도 잊어버리고 자연을 오히려 해치고 그 해침으로 인해서 내가 몸과 마음의 건강이 상실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그 능력을 나뿐 아니라 주변의 자연까지 모두 살릴 수 있도록 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인도의 요가에서 죄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더 깊은 심층부를 탐구하지 않거나 자기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스스로의 발전과 진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 생애를 통해서 물질과 마음, 에너지에 대한 경험을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실제인 참 자아, 진화에 대한 경험은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신성함이란 단어를 반복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의 조상이 삶을 마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자신의 몸을 떠나게 될 겁니다. 새롭거나 다른 건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현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을 덮고 있는 덮개를 여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엄격하거나 어렵고 난해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실제 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성장을 이루는 가장 쉬운 길은 그저 단지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걸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루나 선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한번 알기만 하면 목표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우칠 수 있는 모든 조건 그리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순간 잠깐 왔다 몇초 뒤에 오랜 시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행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복한 것이지요. 그런 행복은 여러분의 삶을 상승시키고 발전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로즈 투더 뮤직, 하지메 미조구치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듣기가 참 좋네요. 편안한 바이올린 소리는 심장의 기운도 안정시킨다는 뮤직 세러피도 있으니까요. 가끔 좀 감정이 들뜬다 막 이럴 때는 음악을 잘 듣는 것도, 조용한 음악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건 죄악시하는 건 절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가 수행에서는 죄책감을 버리라고 합니다. 반성은 하되 죄책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난안 돼. 이러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그 말씀과도 연결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자신의 삶의 심층부 더 깊은 프로이트가 얘기한 그 무의식의 세계, 그거를 탐구하지 않거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처님은 말씀하실 때이 불성이 마치 보석 같고 보물 같다.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를 보는 그 단계가 없다면 다음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의 참모습, 참자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신성함,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불성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입으로 아무리 많이 암기해도 그거는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그 상태를 봐야만 한다. 내면을 봐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해야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향하기 위해서는 덮개가 있다. 이 덮개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게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게 아니다 하셨는데요. 이건 부처님도 오계라 그래서 들뜸이나 게으름이나
의심이나 이런 그 다섯 개 항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정적 욕망에 집착하지 말아라도 여기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섯 개의 덮개로 해서 맨 안쪽에는 안 한다라는 환희심이 있어서 그 환희심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권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덮고 있는 건 신체적인 감각이나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이런 영역들이 쫙 이렇게 다섯 개의 덮개로 덮여 있어요. 덮여 있다는 건 진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둠이잖아요. 거기서 나와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냥 모든 차원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한 구루나 또는 선생님도 나 자신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내 스스로 아는 것이다. 아주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내면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난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해.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시도는 또 자주 안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시도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하늘로. 장지아민의 어루 연주곡입니다.